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시기에 집값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주니까 집값 변동에 관한 리스크가 없어요. 내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이 줄지는 않아요. 대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예요. 처음에 접근하실 때 중도해지를 예상하신다면 아예 접근하지 마셔라. 안녕하세요, 박기훈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한번 역모기지론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주택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역모기지론인데요. 최근에 이 주택연금 가입자도 늘고 있고 이제 규모도 커지고 있어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이제 장단점 그리고 상담 사례별 뭐 케이스 조사를 좀 해서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졌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느끼세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예전에는 은퇴 노후 자산에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 게 뭐 룰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까지 살고 있을 집이고 자녀들한테 물려줄 자산이기도 하고 노후 준비 자산에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뀐 게 트렌드가 뭐 언론에서나 아니면 자료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의 대부분의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70%예요. 한 70-80% 되잖아요. 예, 예, 통계를 보면 성대문 엉덩이에 깔고 있다 그러죠. 예.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자산 가지고 실제적으로 은퇴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의식이 점점 들면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의 제도를 많이 그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 평균 뭐 현재 가입자 수랑 그리고 그렇죠. 현재 수령받는 금액이 예, 예. 대략 이게 12억 이하 주택이 대상인 건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로 좀 수령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월 생활비, 평균 생활비 200에서 300을 맞추려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평균 받는 금액이 60만 원 정도. 나머지 퇴직연금에서 좀 충당해야 되는데 직장을 퇴직하고 공적연금을 받는 기간, 크레바스 기간 동안에 퇴직연금은 약간 말하자면 다 써버리고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럼 남는 거는 뭐 국민연금 60만 원 빼고 200만 원 정도를 어디서 조달을 할 거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택이랑 자산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주택연금에 관한 그 말하자면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면 돼요. 네. 당연히 내 집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급 기준은 배우자 중에 나이가 어린 분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따져요. 당연히 주택 가격은 따지겠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그만큼 지급 금액은 좀 낮아지겠죠. 고령으로 갈수록 좀 높아지고. 해당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예요. 예전에는 3년 전인가 9억으로 끊었었는데 이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두 가지 팩터로 보시면 돼요.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시가 기준으로 지급을 해요. 12억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12억 원 이하면 되고 그러면은 한 17억 정도 될 거예요. 네. 주택이. 그럼 17억을 기준으로 나오는 주택연금을 감안해가지고 일정 기준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은 평균 연령은 한 7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요. 월 평균 지급 금액은 121만 원 정도. 평균 주택 가격은 한 3억 8,500 정도. 그러니까 지방하고 서울 다 합쳐서 평균이니까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 8천만 원 정도의 집일 경우에 예. 한 뭐 120만 원 그렇죠. 안팎 예. 뭐 대략 뭐 이런 정도로 예. 볼 수는 예. 있겠네요. 예. 예. 누적 가입자 수 제가 드린 자료에서 보시면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 그러니까 내가 기대 여명까지 계속 그 연금을 수령하게 해줘라는 게 62.41%고 종신으로 지급하되 정액 똑같은 금액으로 해줘라는 게 한 70%대. 좀 연금으로 보자면은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연금이라는 게 주택연금이 목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연금을 주는 방식도 있어요. 막 나눠주기도 하고 분기로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월로 따박따박 정확한 금액을 정액형을 선호하시는 분들 받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하죠.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메리트가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 자산, 특히 주택에 관한 자산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 주택연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자녀분들이 안 좋아했대요. 예.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용돈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연금 활용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국민연금하고 콜라보해서 같이 두고 하니까 예, 생활비 여유도 생기고. 예예. 그 두 번째는 이제 거주하면서 평생 지급 받는 거예요. 종신형이니까. 주체가 이제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니까 연금 중단에 관한 리스크가 없어요.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시기의 집값 기준으로 죽을 때까지 주니까 집값 변동에 관한 리스크가 없어요. 내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이 줄지는 않아요. 대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오르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 봤다가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처분하고 나머지 상환하고 차액을 챙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입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연금 제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주택을 담보로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대출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냥 장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주택연금은 사실상 대출의 개념이에요. 대출의 개념인데 이제 초기에는 대출 금액이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개념이죠. 가면 갈수록 점점 연금의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그만 대출이 많아지죠. 현금 흐름에 따라서 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갖고 부채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조금 모자란다거나 연금을 꼭 신청해야 된다. 이거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째는 연금을 신청을 하고 나시면 해당 거주지의 거주이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아니면은 자녀분들한테 맞죠 그쪽으로 옮겨서 뭐 이쪽에 같이 살다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거주지 이전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요양기관이 있잖아요 아니면 실버타운 이런 데로 정식적으로 주택연금에서 허하는 그런 쪽의 기관에 옮긴다든가 하는 건 괜찮은데 무작정 거주지를 옮긴다든가 주소를 바꾼다든가 이거는 주택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매월 받는 연금에는 이자하고 보증료가 녹아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연금을 중간에 받으시다가 해지도 가능하거든요. 조금 생각보다 비용하고 보증료하고 이자가 조금 많이 나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 뭐 같은 얘기인데 중도 해지를 예상하신다면은 아예 접근하지 마셔라. 내가 내 주택 가격이 연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은퇴 노후 자산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된다면은 그때 연금은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주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매매를 통해서 집을 갈아타기 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전세로 이 집은 그대로 내 소유인데 이제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본인이 전세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세로 갔을 경우에는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나오긴 나와요. 내가 연금을 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알아봤는데 신탁 방식으로 좀 주택을 공사에다 맡기는 방식이 하나 있고 만약에 지금보다 조금 비싼 주택으로 옮긴다 그러면 연금 갈아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가능하긴 가능해요. 그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분량이 많아서 안 다뤘는데 주택 그 공사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좀 열거가 돼 있으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중도 해지 예상하면 가입하지 말아야 되고 또 주의할 점이 뭐죠?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택 연금은 타 그 연금 쪽 뭐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 연금 이런 거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요. 중복으로 지급을 받으셔도 문제는 없는데 한 가지 딱 기초연금 쪽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65세 이상 하위 70% 해당하는 국민이 나오는데 나는 주택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싶어라고 하는데 약간 주택이 고가면 기초연금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땐 좀 전략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는 주택을 다운사이징하고 차액을 자녀한테 증여하고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상에 들어갔는데 수급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같이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공제액은 대도시 같은 경우 1억 3천 정도를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지방에는 한 7,200 정도를 그 기준시가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이 오히려 되게 가벼워요. 근데 이 기초연금 수급하려고 하면은 동시에 다운사이징 정도를 뭐 어느 정도라고 이게 제 기준으로 봤어요. 제 기준으로 봤는데 제가 만약에 아무런 소득이 없고 집만 있어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타요. 네, 매달. 그리고 내가 서울에 주택이 있는데 서울이고 지방이고 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되면 기초연금 나와요.
대신 예금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예금이나 재산이나 모든 게 다 소득급여로 환산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예. 아예 이런 예금이나 뭐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 네. 시세 기준으로 한번 7억, 8억 뭐 그렇죠. 정도 예. 집도 가능할 수는 있다. 가능할 수도 예. 있다.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걸 이제 두 개를 이제 겹쳐서 동시에. 보시는데 그 보건복지부 가시면은 기초연금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예. 내가 예금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대상인가 안 대상인가 정확히 짚어주거든요. 기초연금 쪽에서는 특히 자금 출처를 좀 많이 본다 그래요. 차익을 현금으로 빼놓고 기초연금 신청한다 그래도 뭐 몇 년치 거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신중하게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연금을 조금 올려줘요. 작년에 한 3%대로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네, 국민연금 네, 반영을 해주는데 해주고, 네. 국민연금 없어요. 네. 그냥 정률 방식으로 나가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금액대로 그대로 나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네. 지급 금액에 가치가 조금씩 하락을 하겠죠. 그럼 받아가지고 뭐 일정 부분 좀 재투자를 해놓는다든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조금 노출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네, 오늘 최근 가입자가 좀 많이 늘고 있는 주택연금,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억해 두셨다가 예, 잘 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